호수정, 호수정. 요가정을 좋아하시나요? 요아정. 모르시는구나. 아, 요즘 아 이거 정말 최고야.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군사관학교 1중대 4학년으로 재학 중인 안다빈생도라고 합니다. 바다를 지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와서 해군사관학교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수업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이.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군사관학교 8중대 4학년에 재학 중인 신성아 생도라고 합니다. 군함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정복 입으신 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때 한번 푹 빠졌다가 아버지한테 해군 뭐하는 직업이냐고 딱 들어보고 아 되게 숭고하고 멋있는 직업이구나 생각해서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여기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제 지금 저희가 수업 들으러 가는 이 길이 통해로라는 곳인데 이 통해로는 이제 생도들이 수업 듣는 건물인 통해관으로 향하는 길이라고 해서 이제 통해로라고 부릅니다. 아 근데 계단을 조금만 올라왔는데 저는 굉장히 숨이 차네요. 운동을 조금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휴가 직후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아직 몸 상태가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생도들은 원래 이렇지 않습니다. 올라오려면 좀 있어야 됩니다. 예, 솔직히 한 1, 2주 정도의 과도기를 거치고 다시 이제 3주째부터는 완전한 생도의 모습으로 거듭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계처럼 다 QD에 맞는 삶. 이렇게 입구가 이쪽 건물 측면에도 있고 조금 더 쭉 걸어가다 보면 정문이 보일 겁니다. 자리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는 굉장한 모범생이기 때문에 네, 앞자리를 선점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자리가 남아서 앉는 것이 아닙니다. 인사해주세요. 스케일이 좀 커서 그냥 5대1로 할래요? 이거를 예, 실드 중력은 20m의 컨슈머가 아니 지금 3루트로 잡았어. 그러니까 이거 향도가 미친 거야 원래? 방금 전술기동 첫 수업을 마쳤는데 생도들의 혼란이 아주 가중되었습니다. 지금 제 머릿속에도 혼란이 근데 하늘이 엄청 이쁘게 나오네. M1, M2 나는 M1 그 다음에 거기서 선을 쫙 끊는데 쫙 끊은 다음에 내 속력이 얼마인지 아니까 그 척도를 이용해 가지고 진짜 첫 진짜 시간인데 진짜 첫 수업이었네. 진짜 지금 자신감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네. 아니 나름 그래도 저희가 고등 교육을 마치고 이렇게 네. 해군사관학교 입학해서 4학년이 됐는데 상당히 쉽지가 않네요. 네. 진짜 안 소중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배워야 될 것도 많습니다. 좀 힘들긴 한데 그러라고 저희가 돈을 받으면서 이제 공부하는 거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갔다 오고 선호가 가능하신지 가능하죠. 선호배 이만 가고 짧게 안 가니까 앉아겠습니다. 착조입니다.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뒷자리에서 사면 안 됩니다. 뒷자리에서 사는 거는 조이는 거 일단 자기가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경우는 진짜 많습니다. 예.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 이게 이제 오늘 거의 뭐 상당히 적나라네. 어머. 자 힌트 챙겼고 우산. 우산 소트 정도. 우산 소트. 요가정 좋아하시나요? 요가정 그거 아닙니까? 요즘 아이유가 최고야. 아 요가정인데요? 요아정. 모르시는구나. 아, 요즘 아 이거 정말 최고야. 프랑스어로 지금 이 자신의 기분을 표현해 주실래요? 유베디앙. 무슨 뜻이죠? I'm fine, thank you. 같은 그런 느낌. 얘들아 우린 갈게. 다 챙겨 갔네? 다 챙겼지. 가방 다 챙겼고 밥 먹으러 가자. 너로 노예를 하시면 안 되는데 원래 생도들은 밥 먹을 때 집중해서 밥만 먹어요. 이렇게 보니까 제 머리가 정말 크네요. 그런가요? 머리 크기 차이가 제가 약간 이렇게 하면 좀 괜찮을까요? 더 심각해졌습니다. 머리 크기 구애받지 않고 누구든지 해군사관 생도가 될 수 있어요. 도전하세요. 여기는 저희 생도사의 채널실. 아니 이 사람은 무려 79기 3차인데 명예대대 행사가 생고 에헤이 진짜 하고 있는 거야? 응 오늘 가슴 하는 날이어가지고 벤치프레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대 몇 가지 치십니까? 잘 못 쳐서 82입니다. 잘 못 쳐서
훨씬입니다. 시청자분들 뱅겨하실 만한. 저희가 수남 훈련 가기 전에 정말 마지막 곡이었어가지고 좀 감회가 남다릅니다. 네, 저도 감회가 정말 색다릅니다. 새병관 야경. 멋있는 새병관 야경. 아, 네, 여기가 바로 그 안담인생도의 공시 앞입니다. 바바바바. 귀여운 킹거루가 반대쪽에 안담인생도의 방. 와, 방이 여기 이렇게 두 개여가지고. 아니, 혼자 이 방 다 쓰시는 거예요? 아, 당연하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거. 이게 이제 학교에서 지휘근무자들에 대해서 배려를 이렇게 해주셔서. 아, 어, 뭐야? 아, 책상 네, 의자가 네, 이렇게. 정리가 좀 안 된 모습이지만. 어디 출처에 쿠키인지 모르겠어. 아무튼 이제 먼 나라에서 온 쿠키인데 이걸 아... 제가 순항 가기 전에 주겠다고 집에 부탁을 택배를 시켜서 오? 받았다고 해서 지금 굉장히 약간 마음의 감동과 동시에 아 정말 잘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의 짐이 생긴 상태입니다. 어, 우리 군대랑은 친구들 어, 선배는 아무것도 어, 난 괜찮아. 어. 자 이렇게 나오면 바꿔줘요. 네, 맞습니다. 이제 방이 없기 때문에 제가 교내에 있다는 사실을 행적판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그냥 학교 생활을 하다가도 소위 이제 생도들 사이에서 로드킬이라 불리우는 아. 그런 안타까운 사고를 많이 당하기도 합니다. 어?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부정한 친구들 날 부르시지? 어? 뭐지? 하고 가보면 난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해서 가봤는데 이제 수업을 들어갔으나 이제 행적판을 제시라고 해서 고정한 네. 생각자는 어? 얘가 수업인데 왜 수업도 안 가고 방에 있지? 어? 좀 네. 걱정됐나? 정말 저에게 향수를 다시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실 여기 있으면 사적으로 쓰는 것 빼고 정말 돈이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생도들이 보통 이제 입학하고 네. 나면은 적금도 굉장히 많이 들고 아 여기가 그 유명한 입샤우팅 나오는 집이요? 입샤우팅 나오는 집.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물 오 네. 이렇게 다양하게 또 오락실 게임도 있고 네. 네 이런 식으로 근데 굉장히 쌉니다. 보시면 200원에 한 곡, 500원 세 곡, 1000원 여섯 곡. 와 1000원 여섯 곡이야. 이 정도면 진짜 밖에 절대 찾아볼 수 없는 가격이거든요. 이거는 권총 사격 해보셨지 않습니까? 아 권총 사격 저희 3만원 때 해봅니다. 몇 발 쏘서 몇 발 맞췄어? 실사했을 때 한 7발 맞췄던 것 같은데. 오 많이 맞췄는데? 10발 중에 7발 이게 딱 저는 4발 맞췄습니다. 소총도 자주 쏘거든요 저희? 저희가 이제 1, 2학년 때는 소총을 쏘고 3학년 때 권총 사격을 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소총은 정말 놀랍게도 20발 중에 18발 맞춘 전적. 18발? 어, 참고로 저는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주간 사격 때 20발 만발. 여기가 앞에 가시면 이제 만화방 같은 곳이거든요. 보이십니까? 너의 꿈을 응원해 라는 감동적인 멘트가 쓰여져 있습니다. 정말 규모도 크고 이렇게 차분하고 정말 분위기도 네. 좋고 여는 카페 못지않지 않습니까? 커피 아. 같은 거 딱 하나 사가지고 올라와서 여기서 책 같은 거 딱 읽으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네. 어, 안에 지금 한 사람 있네요. 아까도 왔을 때 보니까 저 친구들 계속 당구를 치고 아 아까 친구도 있었던 겁니까? 네. 이게 지금 일과를 네. 전부 다 마친 상태에서 아, 방금까지 일하다 왔어. 네, 방금까지 일하다 온 공병참모생들. 공병참모는 참고로 그 생도산의 전반적인 시설들을 전부 관리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없으면 안 될 네. 소중한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중대 4학년 공병참모 송재민생입니다. 평소에 그 안담인생들 행실이 좀 어떤가요? 편하게 뭐 보세요. 아니, 신경 쓰지 말고 진짜 편하게. 아니 뭐 아니, 보고 있어서 편하진 않은데 평소에도 올바르고 정직하고 또 동기들과 관계도 좋은 생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 역시 그래서 진짜 속마음이네요. 왜? 소승나팔을 보고 지금 관여하는 각 잡힌 자세와 동기와 함께 동기의 상징 한번 뒤에 따라가 볼까요? 엉망이 있고 네. 괜찮다라고 증명이 된 사람들이 많이 그쵸 그쵸 낙발수에 선발될 수 있습니다. 제 해군사관학교는 23시가 되면 전체 소등을 합니다. 모든 격실을 소등을 하는데 이때 소등 나팔을 불러 이렇게 명예호를 통해서 이렇게 줄 지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루 이렇게 우왕좌왕하게 됐지만 어쨌든 아침부터 교육도 들었고 물품 점검도 마쳤고 종도도 갔고 교파회관도 다녀왔고 모든 것을 마쳤습니다. 저희도 이제 내일의 또 일과를 성공적으로 네. 완수하기 위해서 좀 휴식을 이제 잠을 청하러 가보겠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생도열, 군산가열, 우로 오버 우로. 휴대전화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많은 도전 요소가 있겠지만 중량훈련의 첫 강의는 일단 저는 아직도 실감이 잘 안 나고 막상 다가오니까 실감 잘 안 나는데요? 진짜 배가 움직이는 게 느껴져야 네, 배 타고 나야 이제 슬슬 뭔가 올 것 같은데 아 진짜 순항훈련 시작이구나를 좀 깨달을 것 같습니다. 3개월, 약 3개월, 4개월 동안 못 볼 건데 정말 순항훈련 끝이 났을 때는 그 중간에도 이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저희 순항훈련 전단 잘 다녀오겠습니다.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저희도 열심히 훈련 받고 올 테니까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힐! 소! 네. 아, 이거는 저도 이제 감사하게도 지급받은 고프로 10 이제 신형 장비인데 이걸로 이게 방수가 된다 해가지고 하와이 가서 이제 같은 상륙주 친구들이랑 스쿠버 다이빙 하면서 이제 밑에 또 물고기들이랑 거북이들을 볼 수 있다고 해서 한번 같이 셀카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럼 저희도 그거 볼 수 있는 건가요? 한번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좋은 사진과 영상을 뽑아보겠습니다.